네, 세 번째 시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부사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부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부사장님. 네. 오늘 하루 종일 바쁘셔서. 네, 네. 오늘 이제 아까 전에 또 세미나 같이 네. 진행하다가 금방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새벽 4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아. 네, 오늘 같은 날이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한 달에 두 번이요? 예. 근데 이제 외부 세미나가 있으면 네.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 저는 정말 안쓰럽습니다. 박정우택 있는 줄 알았더니 없어갖고 저녁을 빵 먹을 때였다는 거예요. 네. 네. 유영근데 부사장님의 건강을 걱정하고 구독자분들 굉장히 되게 많으시거든요. 많아요. 되게 많고 네. 건강 괜찮으신 겁니까? 네, 되게 많은데 그 저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잘 먹는다. 아, 중간중간에 잘 먹는다. 그다음에 네. 그 약간의 뭔가 조금 답답하면 풀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나름의 그러니까 스트레스 안 받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제 애완동물을 데리고 산책을 하거든요. 근데 네. 희한한 게 뭐냐면 보통 이제 산속으로 다니거든요. 외진대로. 근데 지난주에 저 알아보는 걸 만났습니다. 그 외진대에서. 산책하다가요? 네, 하는데 저 그 3프로 장우석 부부장이냐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와. 일단 그렇게 해서 좀 풀고 있는데 많은 네. 분들 아시겠지만 실제 건강에 가장 적신호는 네. 스트레스가 가장 심한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네. 그걸 좀 떨구셔야 되고 그다음에 늘 얘기합니다만 잘 먹는 거 꼭 지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 먹지마라고 하시는데 먹지마가 네. 아니고 이제 미국 주식 미주, 미주입니다. 미주미 먹지마가 아닙니다. 네. 오해하신 분 계시는데 네. 미주미였고요. 네. 오늘 시장은 뭐 조금 반등의 좀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어제도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쪽으로 그랬더니 또 특별 같이 또 글 올려주셔갖고 제가 이제 더 이상 예상하지 않고 오늘은 뭐 올라갈 것 같은데 아이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완화가 된 건 아닙니다. 그냥 완화가 된 게 아니고 뭔가 좀 시장에 내성이 쌓인 거라서 네. 일단 오늘은 단순 반등이 나올 것 같고 적어도 나올 것 같고 그 다음 흐름을 봐야 되는데 혹시 뭐 최근에 전쟁에 대한 뭐 분 좋아진 게 없죠? 혹시 보지 그냥 병력만 배치한 상태고 승인 내주고 그 이후로는 저도 네, 가짜 평화고 평화 유지군을 또 투입한 거. 네. 근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푸틴이 그 정도 네. 하고 더 이상 뭐 더 하기에는 좀 뭐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주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같이 살펴보고 한번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정장에 진입한 S&P 500이 일단은 약수장으로까지 갈 수 있을까 한번 그 가능성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이 높았던 시기에 과거의 지수 흐름을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리오틴토 사상 최대 이익을 달성하고 배당을 준다 그러는데 얼마나 주는지 한번 이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오틴토는 처음 봤네요. 예, 리오틴토 어떻게 아십니까? 리오틴토? 아,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이제 뭐 구리 리튬 같은 거 만들고 있는 광산주인데 제가 작년에 얘기했어요. 배당을 워낙 많이 주다 보니까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 많이 물려 있죠. 물려 있고 실제 제가 얘기한 것이 올라갔다가 빠지는 상황인데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그 구리나 리튬에 대한 수요가 커지다 보니까 네. 굉장히 증가했다는 거 좀 이따 보여드리고 그래서 배당을 크게 높이 증가했으니까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율을 볼 건데요. S&P 500 고점 대비 10.5%가 빠졌습니다. 해서 일단은 10%가 빠지면 보통 조정장이 나거든요. 일단 진입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다우는 아직까지 좀 여유가 있습니다. 9.06%. 나스닥은 뭐 많이 빠져갖고 지금 팬데믹 네 번째 10% 이상 빠진 거라서 뭐 거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러셀 2000은요. 19.55%가 빠지면서 조정장 다음에 약수장 아닙니까? 네. 혹시 그 의미 아시죠? 20%? 예. 네. 그러니까 10% 20%인데 거의 20%에 지금 진입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초읽기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S&P 500이 10.5%가 빠지면서 지금 조정장에 진입을 했는데 오늘 반등하면 또 다시 이제 살아나겠죠. 근데 어쨌거나 진입한 다음에 많은 분들이 더 빠지면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고 많이 말씀하셔갖고 오늘 준비했으니까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조정장 다음에 약수장 진입 확률이 얼마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 조정장 다음에 약세장으로 진입할 예, 확률이요? 예, 예, 예. 아 그렇게 그런 확률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본 적 없죠? 네. 좀 이따 보겠습니다. 네, 바로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48년 동안에 48년이면은 저보다 약간 어리네요. 네. 어리고 어린데 총 5번의 약세장, 19번의 조정장이 있었는데 5번이 20% 이상 빠졌고요. 19번이 10%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파란색이 10% 조정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 붉은색이 베어 마켓인데
보시는 것처럼 다섯 번에 배어맞게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네. 언제였냐면 팬데믹 때 한 번, 그다음에 금융위기 때 한 번, 탁금 버블 때 한 번. 잘 안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할 수 있는 확률은 약 26%로 높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 글쎄요. 26%에서 갑자기 장이 더 빠져갖고 20% 하락 확률은 적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조정장 왔지만 약세장까지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네. 맞을 것 같습니다. 그 혹시 이제 10%가 약세장이고 아 조정장이고 20%가 약세장이면 배어맞게 네. 네, 그 지수의 그 10% 20%가 약간의 지지가 되는 구간이 될 수도 있나요 혹시 시장에서? 약간 심리적으로 지지가 심리적으로. 되죠. 보통 이제 그 단위가 바뀔 때 좀 위험하지 네. 않습니까? 만약에 네. 유가가 지금은 뭐 저희가 우리끼리 얘기지만 100달러 간다 하지만 막상 100달러 찍으면 약간 시장에 영향을 줄 거거든요. 약간 상징적인 숫자에 좀 머물러 있는데 네. 10% 20%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게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네. 너무 이렇게 의미 있게 보지 마시고 하여간 그렇지만은 10% 20% 워낙 의미가 있으니까 간단히 보시면 좋은데 어쨌거나 베어마켓 확률은 26% 크지 않으니까 그것도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말씀드리고요. 혹시 또 압니까? 오늘부터 해서 계속 꾸준히 올라가면서 완벽하게 턴할 수 있으니까요. 네. 좀 미리 예상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디까지 통계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나왔을 시기에 또 지수의 흐름인데 보통 지금까지 한 80년 동안의 모습입니다. 80년 동안에 보게 되면 평균 8.8% S&P500이 올랐다는 거죠. 인플레이션 시기 때 매년. 만약에 80년 동안 보유한 분이 없겠지만 보유했다 그러면 8.8%의 평균 수익률 나왔고요. 그 다음에 2% 이하로 떨어질 때는 12.8%가 올라갔다는 거. 그 다음에 2, 3%는 9.5%, 3, 4%는 6.3%고요. 4% 이상 나오면 5%였다. 그래서 아무리 인플레이션 나와도 네. 당연히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게 좀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4%면은 뭐 지금보다 좀 낮은 거죠. 근데 아무리 높아도 2 이상 올라가도 장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길게 투자했을 때 경우지만 네. 올라갔기 때문에 너무 좀 심하게 빠진다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인플레이션이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3월달 정점을 찍고 내려올 거기 때문에 조금씩 좀 뭐랄까 좀 편한 마음으로 보시면 어떨까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근데 어쨌거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네. 다 분리해서 보시면 좋은데 하여간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장을 빠뜨리지 않았다는 것도 미리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고요. 통계 받고 그다음에 한 번 더 통계를 보여드립니다. S&P 500 대비 작은 기업, 꿈의 기업, 비싼 기업, 적자 기업을 같이 볼 건데요. 가장 덜 빠진 게 작은 기업. 네. 작은 기업이 19.5%니까 거의 뭐 조금만 더 빠지면 베어마켓 진입인데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근데 저 숫자가 저렇게 보이니까 네. 너무 현실성 없는 숫자로 보여서 어떤 게요? 마이너스 저 폭이 네. 네, 너무 과하니까요. 막 마음에 와닿지가 않네요. 오히려. 네.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여기에 아마 대부분의 그 서학개미가 포함돼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뭐 스펙이나 IPO 종목을 워낙 많이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네. 제가 보기에 51% 41%가 하락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네. 뭐 섞여 있지만 그렇죠. 일단은 대부분의 서학개미 분들이 한 70%는 대부분 다 성장주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일단 이걸 보시면서 아 나도 이렇게 빠졌다고 아마 느끼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꿈의 기업 스펙이 51%가 빠져 있고요. IGV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 퍼가 100배짜리 기업들이 약 27%가 빠져 있고 적자기업 IPO가 41%가 빠지면서 시장 대비 큰 폭으로 빠져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요. 어쨌거나 지금 이런 것들이 좀 살아나야 되는데 지난번에 잠깐 살아났다가 다시 전쟁 때문에 빠지는 상황이었고 어쨌거나 하락이 조금 더 이어질 걸로 보이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반등을 해줘야지만 시장이 살아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스펙과 IPO 종목도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주의를 드리고요. 이걸 또 총체적으로 합쳐진 기업이 있어요. 합쳐진 기업. 작은 기업, 꿈의 네. 기업, 비싼 기업, 적자 기업이 다 하나로. 포함된 거. 예, 네. 하나로 포함된 거. 네. 아시죠?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박종원 팀장. 제일 좋아, 예, 뭐 제가 얘기하면 막 같이 거들었던 종목. 제가 거들었던 종목? 예, ETF. 아, ETF요? 네, ETF. 그 ETF. 아 그거요? 아, 네, 아, A로 시작한 ETF. 네, A로 시작하는 거요? 네. 그게 약 58%, 59%까지 빠져갖고 아. 복합적으로 포함되는 게 그 A라는 ETF였다. 네. 그 K 땡땡 누님의 그것까지 얘기했습니다. 네. 사실 뭐 보통 보게 되면 종목들이 평균 한 70%가 빠져갖고 굉장히 헤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 다 적자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제가 얘기했던 주의를 요하는 네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공통 ETF가 그거였다는 것까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조금씩 살아나기를 좀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세미나 내용이 이거였는데 과연 우리가 좋아하는 빅테크, 성장주들이 지금 목표 주가의 현황이 어떤지를 같이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전쟁이 다 포함된 거라서 같이 보시면 좋은데요. 여기서 보시는 보라색이 목표 주가고 검은색이 주가의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애플이 지금 아시겠지만 전쟁의 위협이 있는데 애플이 전쟁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전쟁하다가 떨어뜨려서 핸드폰이 깨진다 뭐 이런 거 외에는 뭐 특별히 없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글쎄 뭐가 있을까? 오히려 더 필요할 것 같아 전화를 해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뭐 특별히 연관이 없다 보니까 목표 주가 추이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주가는 떨어진 상황이 같고 흔히 얘기하는 다이버전스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어서 이럴 때 한번 좀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다 그 국내에 계신 분들이 혹시 체포건이 아실 것 같은데 국내 보게 되면 보통 국내의 어떤 뭐 증권사에서 어떤 목표 주가를 제시하면 대부분 안 믿잖아요. 투자자분들이. 그렇죠. 아 이거 팔려고 내놓은 거 아니냐. 신뢰도가 별로 높지 않죠. 미국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국내는 왜 못 믿을까요? 그걸 딱 안 믿고 아 이거 팔려고 내놓은 거 아닌가 개미 꼬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 왜 그럴까요? 근데 국내 증권사들은 기본적으로 낙관적인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게 그 기업들이 애널리스트가 낸 목표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 예를 들어서 애널리스트 목표가 10만 원이었는데 실제 주가가 12만 원 갔을 때 이게 좋은데 목표가 10만 원이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애널리스트 페이지 올리기 싫어도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국내 애널리스트가 목표가 10만 원을 썼는데 실제 주가 12만 원 갔다고 내가 10만 원 적정가니까 팔아야 된다 이걸 낼 수 없는 구조거든요. 국내 애널리스트 그 구조는 어떤 왜 그런 구조죠?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는 그 기업들의 IR 팀에게 정보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그 IR 팀은 목표 주가 설정이나 바이나 홀드라는 게 굉장히 민감하죠. 그러면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좋은 의견을 써줘야 기업들과 그 관계가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심스러운 부분인 거죠. 아니,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뭐 불문율이라고 할까요? 서로가 터치 서로가 약간 윈윈 될 수 있는 구조. 혹시 만약에 그게 개인들한테 공매도가 허용된다 그러면 양방이 다 열려 있으면 훨씬 더 자유롭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매도 의견이면 공매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애널리스트와 기업들의 관계 사이에 있는 그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낙관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이 그것까지 감안해서 보는 게 현명한 것 같고요. 그 상황에서 애널리스트가 낙관적으로 말한다고 비난하는 건 그 시스템에서 이해를 못하는 거고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투자자는 그걸 이해하고 아 이런 구조라서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감안해서 보는 게 저는 더 좋은 활용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미국은 뭐 아시겠지만 자유롭게 의진을 타진하니까 뭐 틀리면 집에 가면 되는 거고 해서 뭐 제가 보기에는 집에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틀리면 집에 가면 되는 거죠. 네. 욕먹을 것도 없고 해서 아시겠지만 애플도 매도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네. 천하 애플도 매도기는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히려 그 당당하겠죠. 만약에 매도기는 한다 그러면 따른다 그러면 공매도 하면 되는 거니까 좀 더 자유롭게 의견을 좀 제시한다는 거 미리 아시고 보시면 좋은데요. 지금 목표 주가는 올라가는 모습에 주가는 반대로 빠진다는 거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이크로소프트인데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거의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인데 주가는 아주 급속도로 빠지고 있는 상황. 전쟁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뭐 파워포인트를 못 할까요?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뭐 그렇죠. 아니 뭐 컴퓨터를 켜야 되고 네. 이거 윈도우즈 뭐 안 쓸 일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별로 상관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해서 목표 주가는 거의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도 마찬가지죠. 유튜브로 전쟁 상황을 보지 않습니까? 네.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떤 관련이 있을까? 네. 저 보라색이 지금 목표가 오히려 네. 올라갔죠. 목표주가 계속 올라가네요. 저 조정 기간 동안에도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고 네. 솔직한 얘기로 개인들이 가장 내가 어떤 방향성을 잡을 때는 목표주가 추이가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제일 쉽고 네. 판단이 제일 쉬운 거니까 이대로 가시면 좋은데 사실 알파벳이 좀 억울하죠. 시작이 좋았고 또 분할 수치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져갖고 근데 어쨌거나 목표 주가는 올라갔기 때문에 요럴 때 한번 매수하는 거 나쁘지 않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얘기할 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쟁과 무관하다는 거 한번 인식하시고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전쟁과 또 어떤 분 관련이 있을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얘기하자면 원자재 얘기하자면 그죠. 네. 리튬 같은 것들이 일단은 좀 문제가 돼갖고 지금 이제 배터리의 중요한 원료인데 그게 또 러시아에서 만들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하다 보니까 또 약간 전기차 값이 올라갈 만한 요인이 발생해서 그건 악재가 됩니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론 목표 주가가 상당히 지금 이견이 많습니다. 테슬라. 근데 지금 딱 멎어 있는 상황에서 주가는 더 빠진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목표 주가 대비 주가 내려온 게 좀 이상할 정도로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아마 뭐 아주 먼 미래겠지만 현재 주가보다 목표 주가 테슬라가 높아지는 것은 당분간 보기 힘들 것 같다. 그만큼 의견이 분분한 기업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추이만 보셔야 됩니다. 추이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존이 대박입니다. 대박인데 물론 살짝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였지만 주가는 하염없이 내려오고 있는 모습 보여갖고 네. 한 2년 동안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갇혀있는 그런 모습이고 네. 그래서 지금 목표 주가 거리가 점점 벌어진 상황이어서 아, 한번 진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이것도 뭐 많이 얘기하시겠지만 희망 고문이고 네. 희망 고문이고 워낙 주식이 재미없다 보니까 어쨌거나 좀 바닥을 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시장 괜찮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리비안 때문에 좋았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요. 다음 기업 메타 플랫폼스는 유일하게 목표 주가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 보여갖고 주가도 급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국내 하시는 분들이 뭐 테크니컬을 분석하시면서 뭐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필요 없고 목표 주가 추이만 봐도 대부분 알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해서 지난번에 그 가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적이 두 번 정도 안 좋아지거나 목표 주가 추이가 내려갈 때는 한번 매도를 한번 고민해 보는 거 나쁘지 않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네. 메타 플랫폼스가 알파벳이 또 개인 정보 강화를 하는 바람에 네.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만하다는 얘기를 좀 하기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 제가 저 차트를 보게 되면 네. 빅테크라고 제가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저 목표 주가랑 지금 현재 주가가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순간 만나는 구간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만날 수 있죠. 아니면 좀 가까워지는 구간. 가까워지는 구간. 그러니까 많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뭔가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더 있는 건지. 제가 한 20년 네. 동안 해본 결과 네. 거의 80% 이상 됩니다. 아, 다시 벌어지면 다시 다물어집니다. 주가가 올라오게 되죠. 왜냐하면 네. 실적이 딱 머물러 있고 계속 빠지는 건 기사 때문에 최근에 뉴스 때문에 빠지는 거잖아요. 빠지다가 어느 순간에 바짝 올라와서 다시 붙게 되죠. 붙어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이대로만 매매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안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달러가 목표 주가 올라가는 모습도 조금 올라갔지만 주가는 떨어지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 엔비디아도 사실 굉장히 많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아, 저렇게 보니까 또 매력적으로 보이네요. 그렇죠. 제 개인적으로.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뭔가... 대부분 다 미국 주가의 변수는 이익 아니겠습니까? 네. 실적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참고적으로 엔비디아는 지금 수년 내에 볼 수 없는 이 과도한 격차가 갭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대부분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네.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많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네. 어쨌거나 금리 인상 구간에 또 아시겠지만 오미크론 구간에 전쟁까지 나오면서 과도하게 하락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좀 반등을 다시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뭐 제가 봤을 때는 메타 플랫폼스 외에는 빅테크를 한번 사볼 만한 구간이 아닌가. 다시 한번 뭐 오늘 장을 떠나서 라고 좀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로우스 실적을 나왔는데 좀 전에 사실은 이제 어제 홈디포가 실적이 나왔는데 잘 나와 주가 올라가다 갑자기 급락했거든요. 왜냐면 인플레이션에는 최대의 피해자라고 얘기하면서 목표 주가를 내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근데 똑같은 기업인데 로우스는 EPS 비트했고 매출 비트하는 그런 모습에 전망도 약 10% 올리는 모습이었는데 주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물론 시작해봐야겠지만 해서 어제와 또 다른 모습 보여주는 게 로우스이기 때문에 로우스 홈디포가 일단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까지는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기업은 딱 두 가지 때문에 올라간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집이 노후화됐다. 아, 네. 고쳐야 되는 물건들을 그렇죠. 많다는 거죠. 많이 파니까. 근데 네. 어제도 얘기했지만 네. 사람 못 부르거든요. 네. 비싸다 보니까 해서 남자들이 딱 차고 이제 고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자기 집은 자기가 지킨다. DIY를. 네. 그래서 예. 보통 이제 사람 못 부르기 때문에 네. 하다 보니까 어디서 다 파는 거 사갖고 와서 스스로 고치는 게 워낙 일상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실적이 좋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홈디포 로우스가 마치 팬데믹 때문에 올라온 걸 생각하시는데 네. 늘상 있는 일이죠. 집이 오래된 거나 아니면 집 고치는 거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꾸준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네. 어제 홈디포가 좀 과하게 빠졌는데 그런 거 많이 빠졌을 때 한 번씩 관심을 가진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로우스 가본 적 있습니까? 네, 저는 뭐 로우스 홈디포 많이 가봤습니다. 많이 가봤습니까? 네. 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홈디포가 더 좀 좋았었거든요. 개인적으로. 홈디포가? 네네. 더
아니, 저 개인 취향이니까요. 더 많이 비슷합니다. 근데 비슷하고요. 똑같은 거죠. 네. 동일 업체인데. 네. 그래서 봤더니 지금 현재 시간에서 약 2.52%가 올라가면서 $220 다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어제 홈디포도 이랬거든요. 시작하면서 확 빠져갖고 좀 이따가 시장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이것도. 자, 리오틴토 말씀드릴 건데요. 리오틴토가 이게 이 막대가 뭐냐면 순익 막대예요. 순익 막대. 근데 보시는 것처럼 2020년 대비 2021년도에 와. 214억 달러 단위 이익을 달성했어요. 사상 최고치. 예, 214억 달러면 원화 베이스로 치면 한 4, 5조 원 네. 정도가 되는 거죠. 꽤 큰 금액이 달성했는데 지금 이 중에서 배당을 170억 달러 하겠다. 와, 170억 달러요? 엄청나게 배당하는 기업. 배당 성이 엄청 높은데요? 네. 어차피 아시겠지만 막 그렇게 막 성장을 크게 하는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대부분 다 주주 친환 형태로 피고 돈을 돌려주고 있는데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란다. 작년 이맘때 제가 또 얘기해서 사람들이 많이 샀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제 구리 가격에 따라 주가가 춤을 췄는데 지금은 약 70달러 후반대 와 있고요. 어쨌거나 지금 오늘 발표된 걸 치게 되면 사상 최대 이익을 달성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번에 배당을요. 배당을 작년에 반기 배당 8월 달에 $5.61 했거든요.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거. 한번 80달러랑 비교해 보시죠, 얼마나 되는지. 네. 근데 올해는요, 배당금을 4.17에 기본 배당금 여기다가 특별 배당을 62센트 해갖고 4.79를 배당 지급합니다. 아. 날짜가 정해지 않았습니다만 곧 나올 거니까 그때 한번 하시면 좋을 거야. 그래서 작년 8월 달에 5.61 더하기 4.79 더하면 10.4가 연 배당금입니다. 대단히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으로. 정평이 아닌 기업이라서 10.4면은 아시겠지만 80달러라고 잡은 주가를 8% 아닙니까? 네. 엄청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이라서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이번 배당만 해도 약 6.2%의 배당 수준을 보여준다는 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3월달 배당 지급은 제가 나오면 말씀드리겠지만 그때 잘 투자하셔갖고 물론 배당을 받으면 이제 보통 배당 주는 주식도 재미가 별로 없잖아요. 답답하시면 되게 답답한 분 많으신데 아시고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막 주가 쭉쭉 올라가는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배당을 받고 뭔가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분들만 하시라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당분간 주가 재미없을 수 있다는 거 미리 감안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좀 괜찮습니까? 네. 아니 근데 저렇게 갑자기 급성 그러니까 많이 주는 뭐 배당을 저렇게 단점이 뭐냐면 네. 이제 그 배당 나이 크죠. 크게 들어오면 좀 조정 기간이 길어지는 게 단점인데 네. 중요한 건 어차피 실적이 좋은 기업이니까 가져가면 좋은데 지금 이제 리오틴토의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고점 대비 한 15-16%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막대 있지 않습니까? 이 막대 네. 이 순이익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죠. 주가만 보이는 거 주가만. 주가 보였고 고점을 다시 갱신하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짜증도 나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 주가에 반응되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익은 사상 최고치라는 거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언젠가 주가가 다시 한번 세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보시라고 좀 조언 드리겠고요. 맞습니까? 고점 대비? 지금 잠시만요. 잠깐만요. 그 예. 그러네요. 얼마 정도 밀렸습니까? 지금 한 15%? 네, 그렇죠. 그 정도죠.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게 그냥 입고 쭉 가져가시면 문제가 없는 기업이니까 그냥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리오틴토의 네. 가장 큰 악재가 있어요. 이런 기업들의 악재가 뭐냐면 보통 원주민과 많이 싸웁니다. 원주민이요? 땅을 파헤쳐야 되니까 네. 그 땅 파헤치지 마라.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환경 단체하고 계속 싸움을 해야 됩니다. 자연을 파괴한다고 해서 그것만 아니면 네. 좋은 기업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그 환경 파괴범으로 몰릴 때가 많거든요. 땅을 파야 되니까 그게 단점이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니는 곳마다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거 원주민한테 그런 것도 익숙한 기업이니까요. 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부사장님께서는 그 배당 포트폴리오로 많이 유명하시잖아요. 네. 그 만약에 리오틴토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편입을 하십니까? 만약에 이런 거 가져가죠. 배당 포트폴리오 안에. 그렇죠. 소재 기업들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넣기 쉽지 않거든요. 네. 소재 기업 다 대부분 다 인지하는 기업 별로 없다 보니까
혹시 한다고 그러면 뭐 프리포트 맹물원 같은 것들 그런 네. 것도 하는데 아예 그럴 바에는 그냥 이렇게 특징 있는 걸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보면 물론 주가는 재미없어 보이지만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금리 인상 구간에 잘 버틸 걸로 보이니까 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기업의 가장 큰 호재가 뭐냐면 중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구리나 리튬에 대한 수요가 커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실적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올해 뭐 금리 인상과 상관없이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배당 나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배당 나기 정해지면 제가 또 말씀드리거든요. 그때 한번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 한 가지 추가 좀 말씀드리면 어제 버진 갤럭틱 실적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매출을 처음 기록하는 바람에 일단은 적자는 컸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소폭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숫자가 나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좀씩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버진 갤럭틱은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주여행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주여행 언제 갈지가 가시화되어야지만 주가 본격적으로 상승할 거니까 그때를 보시면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시라고 조언 드리고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선물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장이 올라가도 오해하지 마세요.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완화가 된 게 아닙니다. S&P500이 플러스 0.76이고요. 다우가 0.67 플러스 나스닥이 1.09 플러스가 나오면서 약간 나스닥 쪽으로 더 매수가 좀 몰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모르죠. 또 시작하면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고 유럽도 올라간 상황이었고요. 특히 이제 내성이 좀 쌓이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반등하는 거니까 단순한 반등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간 맵을 좀 보겠습니다. 대부분 다 녹색이죠. 녹색. 네. 눈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확. 근데 대부분 거의 다 녹색이네요. 거의 다. 그냥 뭐 업종 상관없이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상황이었고 오늘 하루는 반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뭐 아마존까지 대부분 다 빅테크도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야 오늘 페이스북이 올라가는데요. 메타 플랫폼이 오늘 올라가면 상당히 오랜만에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좋은 일이죠. 그래서 오늘 반등이 좀 이어지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네. 오랜만에 또 초원의 꿈을 펼치게 되는 오랜만에 초원. 녹색장. 근데 어제 또 댓글 올려주셨지만 제가 뭐 얘기하면 안 된대요. 좋게 예상하면 빠진다고 그래갖고 오늘 예상하진 않겠습니다. 네. 근데 느낌상 올라가지 않을까. 네. 그죠? 네. 아니 어제 사실 저도 그 선물장이 갑자기 반등을 하고 많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그래도 좀 장이 좋겠구나 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좀 빠져 있더라고요 또. 근데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장을 자세하게 안 봐서 그러는데 나스닥 지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금요일도 마찬가지, 어제도 마찬가지 계속 중간에 반등하려고 하는 노력이 나와요. 나오는데 그게 자꾸 누그러져서 다시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었는데 하여간 시장이 그렇게 약한 게 아니고요. 초반에 강하고 중간에 한번 튀어올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약간의 호재만 좀 나와주거나 좀 심리가 조금 좋아지면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니까 너무 좀 괴롭게 보지 마시고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누구나 다 얘기하는 상황이지만 거의 바닥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네. 두 분은 안 보입니까 혹시? 저는 뭐 제가 모르죠 저는. 모른다고 하시죠. 검선해야죠. 모른다고. 근데 거의 뭐 저뿐만 아니고 상당히 많은 월가의 분들이 거의 바닥에 근접한 기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반등을 좀 하지 않을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간단히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그래도 장이 좀 좋은 어떤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고 좀 반등이 나올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저희 미국 주식이 미치다 장우섭 부장님께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 네. 다음 주 금요일날 이번 주 금요일날 네 나오시는 거죠. 그리고 투자 공간 3차 네. 그렇죠. 3차 투자 공간 네네. 그 내년이 아닙니다. 네. 내년이 아니고 올해 2월 26일이거든요. 네. 많은 내년인 줄 알고 계시고 지금 많이 예약을 했나요? 네.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마우스 올려놓고 이제 네. 하고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이니까 며칠 안 남았습니다. 토요일이니까 내일 모레 아닌가? 내일 모레 글피입니까? 그렇죠. 내일 모레. 그래서 뭐 꼭 보시면 후회하지 않는 거 되니까 네.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약세장에서 더 강해지는 오종태 특급 솔루션
주가를 결정하는 8가지 변수,